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지붕이 조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네. 멀리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대지 캠핑카 중에 최고 큰형입니다. 네. 큰형이고 좀 웅장해 보입니다. 네. 웅장해 보이고 편의장치로는 외관은 이런 크롬볼딩이나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요번에 이것도 이제 어린이 보호차에 많이 달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운전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아 이거 별도로 이렇게 또 비용을 받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은품으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이런 거 크롬홀딩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아 요것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네, 해주는 건가요? 무료 드립니다. 이거 비싸던데. 네. 이렇게 홀딩을 다 붙여놨고, 이건 단전 인입구입니다. 네. 단전 인입구.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원래 검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죠. 보기 좋게 하라고 좀 크롬을 씌워놨고, 네. 요거는 저기, TV, 공중파 안테나입니다. 공중파 웬만한 산골 아니면 시내에서는, 네. 스카이를 굳이 안 달아도, 요금 스카이는 네. 요금 나가잖아요. 그걸 안 달아도, 공중파 TV를 볼 수 있습니다. 3개, 4개 방송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다 해드리는 예,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닝이 또 있는데. 이쪽으로는. 네. 자, 2m 60에 2m짜리 어닝이 달려있습니다. 네. 어닝이 달려있고, 어닝 조명 등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아, 어닝 조명. 예. 요게 관절이, 이 어닝이, 저기 메이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프라이머도 있고, 일반 중국산도 있고, 요거는 네. 저희가 쓴 게, 풀뉴 캠프 겁니다. 네. 어닝이 최고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힘이 없잖아요. 네. 여성분들도 힘이 없고, 네. 요거는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살며시만 돌려도 잘 들어갑니다. 네. 힘이 없으셔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힘을 네. 굳이 많이 안 줘도, 쉽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길이는, 260에 2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편의장치로는 자, 앞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단내를 다 해놨습니다. 단내에다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 바닥 원단 밑에 보면 신술레이 드가 붙어 있습니다. 방음지. 예, 그걸 저희가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이것도 원단이 뒤에까지 전부 다요. 예, 원단이 뒤에는 또 요트 바닥 깔려 있고 뒤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예, 하부에서 올려놓은 소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거 작업을 해놨고 그다음 시트도 이렇게 뭐 디자인이 좀 이쁘죠. 목베개도 네. 달려 있고 이 리무진 시트. 예, 리무진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리무진 여기 많이 티 나왔는데. 시트도 저희가 이 원래 걸 다 제거하고 그 위에 씌운 게 아니고 네. 예, 다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시트가 좀 모양이 이쁩니다. 요것도 그냥 해드리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실내 편의장치로는 네, 예. 예, 여기 하이패스 이건 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 게 아니고요. 네. 하이패스 순정이 스타렉스가 순정 달린 이 차가 좀 드뭅니다. 예. 이건 저희가 요 하이패스를 별도 달아드리고 하이패스도요? 예. 그다음에 블랙박스 붙어 있고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해주는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 붙어 있고. 예. 자, 어디 가면 내비 40만원, 블랙박스 20만원, 하이패스 10만원, 그래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썬팅도 한 2, 30만원 달라 합니다. 별도로. 네, 예. 저희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용품정을 한 4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다 작업해드립니다. 실제 원가 따지면은, 뭐 40만원, 50만원 나올 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단, 자기 공장에 작업 안 하고, 하청을 예. 줬을 때는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저희는 제조비가 제조를 사가지고 저희가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빨간 눈이 있습니다. 두 개. 네. 예, 요게 이제 축구방 감지기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 차에 달려 나온 축구방 감지기. 네. 옆에 차선이 있으면은 차가 들어오면은 삑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편의장치로는 뭐 내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뒤를 볼 수 있는 거는 내비의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감지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축구방 감지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조 거울 있죠. 네. 보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데도 이 안전성, 예,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편의성을 위해서 되게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해준다는 예, 거죠? 그거 이제 차 외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네. 이제 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글 올려놨기 때문에, 자, 수납장이 많고요. 요거 이제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이제 여기서 이제 설거지 같은 거나 세수 같은 거 하실 수 있고. 예, 수전을 예, 낮게 좀 해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주방용품이나 크랩 네. 커튼 넣을 수 있는 자리고. 네. 또 요건 또 특이하게, 요번에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사이드 테이블. 예, 고화정렬입니다. 깁니다. 보통 요만한데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더 길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빼면 하나 또 나옵니다. 아이,
또 나와요? 와. 어닝, 지금 어닝이 한 1m 80 정도 끼는데. 어닝보다 더 길어요. 1m 50 나옵니다. 자, 이게 힘이 있습니다. 굳이 뭐 받침대를 안 받쳐도 여기가 고하중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만 여지셔도, 가벼운 거 여지셔도 굳이 받침대를 안 써도 굉장히 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네다섯 명이 앉아서 8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4명 앉아도 넉넉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와. 자, 요건 또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다시 밀어놓으면 요 소프트가 됩니다. 근데 요 수전을 열었을 때 아까 청소 수통이 안 보였는데. 아, 청소 수통은 저 운전석 뒤에 있습니다. 아,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빼놨습니다. 몇 리터 보통? 아, 20리터에 20리터입니다. 아, 20리터. 예, 청소 20, 오수 20이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싱크대고. 자, 여기는 이제 외부 샤워기, 이제 바깥에 설거지할 수 있도록 되고. 외부 샤워기가. 줄이 깁니다. 줄이 3m 됩니다. 충분히 샤워하는데 지장 없겠네요. 그다음에 요 옆에 싱크대 옆에는 요거 이제 포타포티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포타포티를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쓸 때는 또 꺼내잖아요. 네. 그러면 주무시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완을 좀 했습니다. 좀 불편해도. 자, 요거는 이제 포타포티를 요렇게 열시고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집어넣고 이제 여기 또 밀려 나오잖아요. 네. 요거 딱 하나 받치고 고정해 놓고. 네, 요걸 이제 딱 갖다 닫으시고. 네. 자, 쓰실 때는 요 뚜껑만에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고 요 뚜껑을 이동식 변기 뚜껑을 여시면은 요렇게 자변기처럼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네요. 네, 자변기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자, 여기 앉으셔 가지고 이렇게 벌려 보시면 됩니다. 응답하면 안 됩니다. 시 정도만. 시 정도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앉는 이게 좀 높다 생각하시면은 자, 요걸 이렇게 들어 올리셔 가지고 저기 요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네. 팔을 얹으셔 가. 편하게. 예, 네, 소변 정도는 이 솔직히 끄대기가 귀찮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옷 편리성을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아우,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네. 네. 거기 그냥 올라가서 꺼내지 않고 다시 굳이 이제 안 꺼내고 그쵸. 그대로 앉아 그대로 사용하고 약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덮으시면 되고. 근데 혹시 그 소변 말고 큰 거는 하면 안 되나요? 아, 큰 거는 한 냄새 나죠. 큰 거에 참으셨다 이제 화장실 가셔야죠. 아, 요즘에 약이 좋아서 그거 뿌리면 좀 더 물이 되니까. 됩니다. 그냥 할 사람 하고 하지 않을 사람 하지 않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 캠핑카를 한 3, 4년 탄 사람한테 아, 사장님 캠핑을 많이 다니시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물어보시면은 자, 배터리. 네, 그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에 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양말 보따리 뭐 이런 거 지저분하게 많이 늘려 있잖아요. 네. 자, 이 차는 자 수납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자, 양말이나 이런 것만 안에 넣으셔도 되고, 네. 네, 라면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네. 자, 여기 쌀류도 되고, 어. 자, 여기는 뭐 비밀리에 속옷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어. 네, 공간이 좀 많습니다. 수납 공간이. 네, 엄청나네요. 여기도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미니. 아, 미니 수납함도 하나 있고. 그다음 상부에 보시면은 아, 요게 다 수납함입니다. 예, 좌측, 우측, 네, 상부장. 아, 그다음에 뒷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시면은 아, 굉장히 큽니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네요. 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뭐 엄청나네요. 예, 여기는 이제 벙커. 네. 뭐 이불 사진 올려놓거나 하면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거 원하시는 분은 이불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네. 뭐 밥상 뭐 의자 같은 거. 아, 지금 잠깐 대표님이 네. 서 계신데도. 네, 제가 1m70입니다. 와, 높이가. 네. 와, 엄청나네요. 네네네. 2310이기 때문에 높이가 제 키가 1m71입니다. 이렇게 약간 충분히 거의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네요. 네네. 네. 벙커는 좀 이렇게 큽니다. 아까 벙커도 여기 크고. 예, 최고 큰형이기 때문에 예, 벙커가 예. 굉장히 크고 안에 이제 조명을 저희가 달아놨고 자, 조명도 예, 간접 조명을 6개, 7개에다가 자, 중앙등 조명도 달아놨고요. 예. 달아놨고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저희가 트리밍을 다 해놨습니다. 예. 이제 안에 단열 장치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트리밍, 벽체 트리밍, 트렁크 예. 트리밍 예. 이런 걸 저희가 안에 단열을 하고 다 해놨습니다. 예. 그렇고 이 커튼을 다 달아놨습니다. 예, 암막 커튼. 예. 그다음 예. 차에는 네. 집에 하고 틀려가지고 바람이 많이 탑니다. 네. 바람이 많이 타가지고 이걸 막은 겁니다. 아... 바람이 작게 차는 굉장히 겨울 되면 춥습니다. 그렇죠. 한 대 세워놓으면 네. 춥기 때문에 저희가 막고 안에 네. 단열을 하고 막고 여기는 다 단열 장치를 해가지고 단열을 다 해놓으셨다. 예, 트리밍을 네.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낮에 커튼을만 다 쳐도 이제 암막 커튼이기 때문에 네. 예, 조명을 켜야 됩니다. 네. 조명을 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로는
냉장고 98리터. 아, 냉장고 예, 이게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입니다. 국산이고 1시간 5분 만에 얼음 옵니다. 아. 얼음 얼고 냉동실, 냉장실 분리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대가 있고 테레비는 21인치고요. 아, 전자레인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좀 쓰기 쉽게 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하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글자가 예, 사용하기 굉장히 쉽고 자 이런 거 무시동 히터 그다음에 아, 내 배터리가 지금 291, 3, 요 배터리가 300 실려 있습니다. 네, 291이 남았다는 거 이제 적상계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되는 카 오디오. 네, 카 오디오까지 딱. 네, 요, 요 스피커 있다입니까? 그런데 카 오디오라 해도, 네. 에, 앰프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네. 막 꿍꽝꿍꽝 거리진 않습니다. 아. 근데 음악 듣고 하기에는 뭐 전혀, 그쵸? 예, 네. 부담감이 없습니다. 스피커는 지금 두 개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두 개, 밑에 두 개 달려있습니다. 네, 두 개만 해도 굉장하죠. 네, 네,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로는, 자, 여기가, 요 침상 길이가, 여기서 요까지가, 1450 정도 나옵니다. 1450이요? 네, 입니다. 와. 네, 안에 파놨기 때문에. 폭이 엄청나네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충 1250 정도 나옵니다. 위에는. 네, 안에가 깊기 네. 때문에, 성인 두 분이 누워 자셔도. 충분하죠. 어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좀 네. 왜소하신 분들은, 막 손자를 데리고 다녀도, 네. 충분히. 3시. 잘 수가 있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전기 시설은. 네. 자, 요렇게 두 칸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네. 예, 한쪽은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행 충전기나, 뭐 콘센트나, 이런 걸 제가 차단기나, 뭐 LPPT, 태양광 충전기, 네. 예, 가 내장되어 있고, 요차는 참고로 지붕에 태양광 200이 실려 있습니다. 아, 태양광까지? 예, 지붕 200이 실려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아, 차 무게가 있습니다. 좌우 무게. 네. 예. 보통 보면 서랍이 이래 길고 수납장 이쪽이 굉장히 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배터리를 여기 몰아놓고 네. 자 요거는 과연 어떤 현상이 날까요? 사고가 나거나 열이 많이 빗길 같은 데 가시면 미끄러지면은 차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죠. 좌우 무게가 안 맞습니다. 네. 요거는 배터리를 열실어 놨고 워닝 무게가 있습니다. 네. 워닝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냉장하고 전자레인지 TV 실린 거 수납장 약간 실린 거 요 네. 무게를 좌우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좌우, 균형이 맞게끔 네, 좌우 균형이 맞습니다. 그게 저희 장점입니다. 지금 인버터는 몇 들어간 거죠? 인버터 저 3000 들어가 있습니다. 아 3kg? 네 3kg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커피포트나 밥솥 같은 거 마음대로 돌리실 수 네. 있습니다.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자 뒤에는 서랍입니다. 서랍 이렇게 빼시면은 앞에 배터리가 양쪽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기럭시가 1100밖에 안 나오고요. 1100입니다. 그래서 깁니다. 네. 1100이고 이게 600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왜 서랍이 두 개입니다. 여기 밥상도 되고 네, 서랍도 되고 요거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네. 드러냈다가 자, 여기 실제로 1100이기 때문에 네. 1300 낚싯대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의뢰하시면 구멍을 하나 뚫어 가지고 저 앞에까지 연결하면은 1450까지 부담 없이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수납장은 그냥 넉넉하네요. 자, 요거는 요래 이제 밥상인데 네. 네. 옆에 어닝필 여건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은 네. 어닝필 여건이 안 되면은 네. 요 뒤에도 도킹지는 나오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쓰시고 여기서 뭐 커피나 한잔 하시고 식사하셔도 되고. 요거 잠깐 뒤에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테이블입니다. 안에서 이제 뭐 비가 오거나 하시면은 뭐 바깥에 못 나오시면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렇죠. 리무진이니까 충분히 네. 앞으로 당겨가지고 네. 머리가 안 되인다 아닙니까? 네. 앉으셔가지고 마주 앉으셔서 밥도 드셔도 되고 충분히 네, 커피도 한잔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 고맙습니다. 네. 하우스캠핑카 대표 이종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옵션 총 제작비는 이벤트 중에 최저로 제작해주니까 하우스 캠핑카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에 공개를 안 하시고 전화로 물어봐 달라고 하십니다. 유저님들은 이해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차들도 곧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